저 진짜 뭐 유튜브 때문에 힘들고 막 그런 게 아니고 진짜 현생에 지쳐서 현생에 약간 기빨려서 약간 그런 거니까 텐션 너무 걱정하지 말아주세요. 아시겠죠? 저 진짜 괜찮거든요.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요. 힘들면 힘들다고 말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녕. 오늘 저 뭔가 좀 달라진 것 같지 않나요? 바로 그 눈화장을 여기 밑에까지밖에 제대로 못했어요. 왜냐면 속눈썹도 못 붙이고 아이라인도 제대로 못 그리고 섀도우로 이렇게 했는데 제가 아이라인 그 반영구 했잖아요. 근데 그 리터치를 어제 받고 와가지고 어제 밤에 받고 와가지고 여기다가 화장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속눈썹도 붙이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안 붙이고 왔는데 그래서 오늘 화장이 조금 연하거든요. 어떤 것 같나요? 괜찮나요? 여러분 오늘은 바로 제가 그 금발머리를 되게 하고 싶어서 예매를 하기 전에 언니 잠옷은 언제 갈아입으시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나 있는데요. 제가 잠옷을 언제 갈아입냐면요. 제가 이거를 빨고 바로 건조기를 돌려서 또 바로 입어요. 또 빨고 바로 건조기를 돌려서 또 바로 입어요. 그러니까 항상 뽀송뽀송 깨끗한 상태니까 걱정하지 말아주세요. 자 그럼 오늘은 너 무슨 얘기 하려고 제가 금발머리를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금발머리를 사실 예전에도 해봤어. 되게 많이 해봤어요. 제가 초록색 머리 빼고 온갖 머리를 다 해봤거든요. 근데 솔직히 다 잘 어울렸어. 항상 지아나 너는 핑크 아님 금발이 제일 잘 어울린다 이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근데 다시 못하는 이유가 뭐냐, 옛날보다 나이가 많이 들었고 금발이 예전처럼 20대 초반처럼 잘 어울릴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발들을 왕창 구입을 해왔습니다. 정말 기대되는데요. 6가지의 통가발을 제가 구입을 했어요. 거의 그냥 서프라이즈에 기부해도 되는 거 아닌지. 금발 백발머리가 3개 있고요. 이거는 투톤, 얘는 오렌지색, 얘는 히피펌. 히피펌이에요. 일단 금발 3가지부터 써볼 건데 손에 집히는 거 아무거나 얘부터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안에 남자친구가 안 생기면 금발로 탈색하겠다고 했잖아요. 그게 진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는 거야. 한 달 안에 남자친구가 안 생긴다. 슬플 수 있지만 대신 난 금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슬퍼하지 않겠다. 저는요 행복하게 살 거거든요. 남자친구가 안 생겨도 그 대신 나는 금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할 거다 라는 그런 거죠. 예. 앞머리가 없는 우스바리꾸냐. 앞머리가 없는 그리스 로마시나 같은 그런 가발을 제가 구입을 해봤는데요. 어떨지 보기 위해 산 거니까 그 정도 용도로는 충분히 괜찮은 것 같아. 정수리 부분도 아주 자연스럽고요. 요거는 잘라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가위가 없으니까 그냥 칼로 자를게요. 귀찮으니까. 앞머리 스프레이 뿌려놨는데 내가 까먹고 스프레이를 뿌렸어. 진짜 제 이마가 굉장히 넓거든요. 오늘 화장이 제대로 못해가지고 뭔가 자신감이 하락한 느낌이야. 뭔가 자신감이 없어요. 이거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 제가 왜냐면 이번에 금발머리를 하면 앞머리를 길러볼까 생각 중이거든요. 그러면 딱 요 머리를 하겠단 말이잖아요. 잠시만. 머리톤은 괜찮은데? 여러분 머리톤은 괜찮지 않아요? 머리색 톤은 괜찮죠? 만약에 금발 하게 되면은 이 가발을 가져가서 저 이 톤으로 맞춰주세요 하면 될 것 같지 않아요? 아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데? 꽂으면은 제 머리가 검은색인 게 살짝 보여가지고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아. 지금 머리 눈썹을 안 그려가지고 지금 눈썹이 많이 비어있는 상태인데 금발하고 앞머리 기르기. 앞머리는 이렇게 5대5로 기르면 저는 좀 못생겨지는 병에 걸렸기 때문에 앞머리를 만약에 기르게 된다면 약간 요런 가르마로 기르려고 했거든요. 이렇게. 요거는 좀 괜찮지 않아요? 괜찮은 것 같지 않아요? 괜찮은 것 같아. 일단 그거야. 그 최대한 남자친구가 생기도록 노력은 해야 돼. 혹시나 남자친구가 안 생길 수도 있다는 가정 하에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 거니까 더 생각을 해야... 저 머리 감았어요. 예. 다음 금발입니다. 약간 더 흰기가 있어요. 약간의 더 흰기가 좀 더 돌고 조금 더 창백한 느낌의 금발인데 조금 더 하얀 느낌의 이런 앞머리 있는 웨이브가 봐. 왜 웨이브만 산 거야? 왜 웨이브만 산 거지? 왜 그냥 그건 안 산 거지? 어때요? 괜찮은 것 같아요? 눈 뜹니다. 하나, 둘, 셋. 어? 지금 앞머리를 이 가발 앞머리를 잘라줘야 된단 말이에요. 조금 더 하얀 빛이 나온 것 같아. 아까 그 색이 나와요? 이 색이 나와요? 무슨 색이 더 나은 것 같아? 저는 뭔가 이 색이 더 나은 것 같지 않아요?
이게 하얀 게 차라리? 앞머리를 한번 자르고 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어땠어? 아니 괜찮지 않아요? 나 금발 해야 되나 봐. 어떡해요? 아니 괜찮네. 괜찮죠 이 상태. 이 색깔이 되게 잘 받는 것 같아. 얼굴이 진짜 하얗고 창백해 보여. 다음 가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굉장히 뜨거워가지고 아 시원해. 아 시원해. 이마 왜 이렇게 넓은 거야 진짜. 아, 흑발이 원래 베스트긴 해. 다음입니다. 다음은 은발인데요. 헤어캡이 드디어 있어. 헤어캡을 드디어 줬어. 진짜. 근데 이 헤어캡 또 그거야. 그 도둑되는 헤어캡. 이거 도둑되는 헤어캡이잖아요 이거. 아니 나는 왜 다 웨이브를 시킨 거야? 제발 그냥 그건 없는 거야? 하나 둘 셋. 잠깐 잘못 쓴 거 같은데? 어? 은발도 나쁘지 않은 거 같은데? 여러분 은발 나쁘네. 매직키드 마술이에 나와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이거 뭔지 아세요? 이것도 나쁘지는 않은데 아까 그 금발 완전 그 백발 그 컬러가 완전 베스트인 것 같아요 지금보다는. 그쵸? 지금은 뭔가 아, 나쁘진 않은데 너무 가발 느낌 나서 그런 건가? 수통 가발을 왜 샀냐? 제가 만약에 금발을 조금 뭐 고민된다 싶을 때가 있잖아요. 금발이 아 그래도 내 머리 다 탈색되는 건데 너무 머리가 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은 그냥 붙임머리를 그 브릿지로 그냥 투톤 붙임머리로 붙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요런 웜톤이신 분들이 잘 어울릴 것 같은 색이야. 왜 이것도 웨이브야? 웨이브 하나 둘 셋. 어! 어 이 가발 굉장히 생모? 아니 그 실제 모발처럼 그런 느낌이잖아. 이것도 나쁘진 않아. 그쵸? 이것도 나쁘진 않죠. 괜찮죠? 근데 흑발이 더 낫기는 해. 요 머리 할 바에는 흑발 머리가 훨씬 낫죠. 이게 낫나? 이게 나아요? 나 항상 가발 실패하는 사람이었는데 왜 오늘은 가발들이 다 이렇게 성공적일까? 불안하게? 이상해. 왜 가발들이 다 이렇게 멀쩡하게 이렇게 와있을까? 성공하면 좀 불안해. 이게 나한테 잘못 온 건가? 막 싶기도 하고. 이렇게 다 잘랐을 리가 없는데 좀 불안하네. 나 오늘부터 웃기로 했잖아. 아 머리 깔끔해졌어. 아 너무 좋아. 제가 쿨톤인데도 불구하고 약간 레드 오렌지 이런 거에 대한 미련을 못 버렸는데 이거 머리가 왜 이렇게 기냐? 라푼즈. 이것도 앞머리에 웨이브야. 나 진짜 웨이브 좀 그만. 아니 머리가 너무 길다고. 아 머리가 너무 길다고. 아 머리가 너무 길잖아. 잠깐만. 아니 이 가발을 대체 머리가 끝이 없어. 머리가 끝이 없잖아요. 이게 머리가 너무 길어요. 이게 뭐야? 머리 진짜 길어요 이거 봐. 아 빨간색은 좀 아닌 것 같죠? 그러니까 나쁘진 않은데 검은색 머리가 훨씬 나은 그런 느낌이죠. 역시 나는 쿨톤인가 봐. 웜톤 분들이 어울리는 색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 마지막 가발 히피펌 하나 남았는데 아주 러블리한 그런 느낌이었으면 좋겠어요. 아 그리고 제가 요즘 텐션이 그렇게 높지 않은 이유가 뭐 편집하느라 힘들어서 유튜브 하는 게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 현생이 지쳐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언니 쉬다 오세요 이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진짜 그냥 현생이 힘들어서 그래. 현생이 현생에 지쳤어 지금. 그러니까 유튜브 때문에 뭐 정신적으로 힘들고 그러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정수리 부분은 대체 왜 이렇게 더벅머리인 거예요, 이거? 잠깐만. 정리가 안 돼서 그런 게 아닐까? 아, 나 히피펌. 아, 이게 뭐냐고. 장산범이야 뭐야. 이거 거지 왕초머리잖아요 이거. 아니 이게 어디가 히피펌이야. 이건 오늘 영상 이렇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아마도 이것도 아마 오늘 아침 영상일 거예요. 아침에 찍어서 하루 종일 편집해서 저녁에 올리는 약간 요런 느낌인데 그 가발 백발들은 그래도 성공을 좀 했어. 마지막 두 개의 가발에 좀 문제가 있었던 거지 나머지는 괜찮았어. 맞아 나머지는 괜찮았어.
근데 약간 갑자기 좀 예쁘지 않아요? 아닌가? 나 왜 갑자기 지금 좀 잘 어울리는 것처럼 보이지? 제 착각인 거죠? 지금 약간 뭐 이 가발이 점점 익숙해져지는 것 같아. 저 진짜 뭐 유튜브 때문에 힘들고 막 그런 게 아니고 진짜 현생에 지쳐서 현생에 약간 기빨려서 약간 그런 거니까 텐션 너무 걱정하지 말아주세요. 아시겠죠? 저 진짜 괜찮거든요.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요. 힘들면 힘들다고 말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안녕!